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팽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앰플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싹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2주 사용한 것 치고는 모공이나 피부결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고요. 영상에 또 꿀팁도 들어가 있고 비포 애프터 사진도 들어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앰플은 바로 BRTC 비타민 C20 안티옥시던트 앰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번에 만나게 된 제품이에요. 일단 제형을 보시면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발랐을 때 약간 살짝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요. 이 오일리함이 보습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앰플을 2주 정도 사용을 해봤어요. 이 제품이 항산화 작용, 주름 개선 작용, 피부 활력,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 개봉 후 2개월 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색이 됐을 때는 아예 비타민C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껴 쓰지 말고 듬뿍듬뿍 발라주면서 2개월 내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용 방법. 앰플을 개봉하여 캡을 제거한 뒤 스포이드로 교체합니다. 저녁 세안 후 기초 케어 시에 스포이드로 적당량을 덜어 내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었을 때도 여기에 또 설명이 적혀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이에요. 순수 비타민C 고함량이 밀폐되어 있어 오픈 시에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순수 비타민C 20%를 적용하여 내용물의 색상이 진해질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개봉 후 가급적 2개월 내에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빛과 열, 공기 등에 민감한 순수 비타민C 특성상 고온과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주세요. 저도 약간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적 제거 성분 아하, 바하 함유된 제품은 피하여 사용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또 사용 방법이랑 취급 시 주의사항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비포 애프터잖아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왼쪽 피부부터 보시면 사용 전보다 톤이 올라갔고 피부결도 많이 정돈이 됐고 모공들도 메워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드름 자국도 옅어졌고 울긋불긋한 것들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 오른쪽 피부 보시면 이쪽도 불긋한 것들이 가라앉고 피부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여드름 흉터도 살짝 옅어졌죠? 정면도 보시면 모공들이 덜 보이고 피부결이나 톤도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왜 BRTC 순수 비타민C 20를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함량의 비타민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잡티랑 피부톤 개선에 효과를 가지지만 고함량의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곤할 때 챙겨 먹는 비타민 영양제처럼 피부에 황산화 효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비타민C 특성상 안정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중에는 비타민 함량이 낮은 세럼이나 비타민 유도체를 함유한 제품들이 나와요. 낮은 함량으로는 황산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유도체의 경우에는 분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BRTC는 BRTC의 기술력으로 비타민C 고농도인 20%를 배합하고 pH 4.0 이하의 흡수율 높은 표물러로 피부에 가장 잘 흡수되도록 설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요즘에 비건 화장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점 또한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트크린 인증도 받았다고 해요. 화해에서도 주요 성분이 0으로 자극되는 성분도 없더라고요. 한국 피부 자극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요. 독일 더마 테스트도 엑셀런트 등급이래요. 굉장히 클린하고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낮에 바르실 경우에는 무조건 선크림을 필수적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밤에 바르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발랐을 때 좀 자극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은 로션이나 크림에 비타민C 앰플을 소량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진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로션이랑 크림을 바로 바르는 것보다 비타민C가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로션이랑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흡수율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피부가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흡수 시간 같은 경우는 40초에서 60초 정도 만들어주시고 충분히 흡수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로션이랑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2주 동안. 자, 여기까지 BRTC 비타민C 20 앰플 2주 사용 후기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앰플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